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오늘은 이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삼양의 그 85mm F1.4 이 캐논 마운트 이 렌즈를 간략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우선 이 렌즈는 이렇게 AF가 가능한 이 삼양의 캐논 마운트 준 망원 렌즈를 할 수 있습니다. 구경은 77mm 대구경을 사용하고 이렇게 마운트를 열게 되면은 고무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진 방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접점도 상당히 많죠. 날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렌즈인데 이 재질이 이 플라스틱입니다. 때문에 이 화각에 비해서 렌즈가 좀 가벼운 편이고 이 캐논의 이 50mm F1.2 렌즈와 크기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. 하지만 삼양 85.4 렌즈가 더 좀 묵직하고 더 무게는 더 훨씬 더 가벼운 이점이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삼양 85.4 렌즈를 자꾸 캐논 F1.2 이 만투 렌즈와 뭐 비교를 하시는데 이 만투 자체가 뭐 캐논의 어떤 그 광학 기술을 막 때려 박은 뭐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또한 또 이 렌즈와 가격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. 이 캐논의 이 만투 렌즈와 이 삼양 이 85mm 렌즈를 화질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만투가 단점이 많죠. AF가 약간 좀 느린 편이고 이 무겁습니다. 엄청나게. 그리고 뭐 무엇보다 가격이 저는 이 신품을 거의 190만 원대에 샀는데 이 삼양 렌즈와 뭐 가격 비교를 하자면은 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. 때문에 이 85.4 렌즈는 이 만투를 쓰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이 85mm도 밝기가 무려 F1.4이기 때문에 이런 얕은 심도의 사진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죠. EOS R에 한번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 렌즈가 RF 마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마운트는 안 되고 이렇게 EF 렌즈를 쓸 수 있는 이 아답터를 구입을 해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렌즈 디자인이 참 예쁩니다. 그렇죠? 이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뭐 이렇게 싸 보이지 않는 다른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. 그리고 이 빨간 띠가 L렌즈를 연상하게 하죠. 또 이 이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이번에는 캐논의 1DX 마크 2 이 프레스 바디 한번 마운트 해봅니다. 캐논 바디와도 뭐 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. 뭐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오이만두를 마운트 한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이질감이 없고 이 앞에 후드를 더 뺄 경우에는 더 렌즈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게 망원 렌즈인지 표준 화각의 렌즈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컴팩트합니다.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면 그리고 이 휴대성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화질 이 가격대에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삼양의 이 85.4 렌즈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캐논 EOS R에 이 삼양 렌즈를 마운트하고 실내에서 요가 선생님들의 프로필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이 초점도 잘 맞는 편이고 반응도 좋았습니다. 화질적으로도 뭐 딱히 뭐 흠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좋은 화질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최대 개방에서는 해상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워낙에 가벼워서 휴대성에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캐논 1DX 마크2 DSLR 바디에서는 이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.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교정을 또 받게 되는데 이 렌즈가 캐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디와 함께 정확히 정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. 때문에 그 바디 내에 있는 초점 보정 이 기능을 활용해서 초점을 좀 뒤로 밀었더니 어느 정도는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이 복불복인데 초점이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안 맞을 경우에는 고달픈 이런 치명적인 약점도 보였습니다.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F 한 2.0 그 이상 정도를 조리개를 조인다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화질을 보여줬고
워낙 이 제품 자체가 좀 저렴하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소소한 단점들이 크게 부각되어 보이진 않았습니다.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만투를 사용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85mm f1.4라는 얕은 심도와 이런 가벼운 휴대성,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렌즈였고, 절대 이 만투와 이 삼양 85mm를 화질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. 완전히 다른 렌즈를 할수 있고요. 가성비 좋은,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. 개인적으로 삼양이 좀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언젠가는 캐논을 뛰어넘는 그런 멋진 더 렌즈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웠고요. 일단 렌즈가 너무 작아서 너무 좋습니다. 휴대성에서. 그리고 화질도 물론 뭐 최대 개방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뭐이 정도라면은 뭐 충분히 이 값어치를 한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캐논의 이 RF 2870과 이 85mm f1.2 이 RF 렌즈를 소개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